준비를 일단 뭐 뒤에 든든한 선배님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. 그쵸? 맞습니다. 네. 네. 누가 먼저 생각날까요? 골든차일드 장준 선배님이 먼저. 골든차일드 장준! 네. 아, 선배님. 예능도 잘하고 진짜 재밌고 춤도 잘 추고. 배열 선배님. 아, 예. 네. 진짜 맞아 맞아 재밌었어요. 저 인피니트 선배님. 인피니트! 배치고 나와요 빨리. 저 러블리즈 선배님. 로켓펀치 선배님. 로켓펀치 나왔어. 말 안 하시는 선배님 이제? 맞아, 이제 하나. 그러네. 자, 여러 가지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등등 이게 딱 버텨주고 계시는데요. 혹시 선배님들이 네. 데뷔를 하고 뭔가 조언이나 말씀을 해주신 게 있나요? 저희가 콘텐츠 촬영이 있어가지고 네. 새벽까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네. 그때 골든차일드 장준 선배님하고 승민 선배님께서 편의점에서 과자랑 먹을 거 사주셔가지고 연습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조언도 여러 가지 해주시고 장준 선배님은 카톡으로 또 맞아요. 저희가 아 오늘 라이브 레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원래 라이브 레슨 때는 혼나면서 계속 터득하는 거다 계속 이렇게 혼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여러 조언을 좀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아, 러블리즈 선배님 중에 네. 제 K 선배님께서 연습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시는데 저희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화이팅 하세요 응원할게요 막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뭔가 묵묵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 어딘가에서 이렇게 막 겉으로 화려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뒤에서 이렇게 좀 서포트해주시고 네. 응원주시고 그래서 엄청 놀랐어요. 아 K씨가 네. 또 그런 말들이 그쵸? 진짜 작지만 엄청 큰 힘이 되거든요. 그쵸 사실 무대를 준비하다고 들었는데 뭐 준비가 좀 됐을까요 혹시나? 네. 그럼 무대 한번 바로 볼까요? 바로 볼까요? 네. 잘 봤습니다. 정말 멋있습니다. 야, 너무 어떤 곡이든 다 소화를 잘하는 것 같아요. 둘, 셋. 안녕하세요, 드림핀입니다. 구독 꾹꾹. 좋아요 꾹꾹. 알림 설정까지 태깅스로 뛰어들어 잠길 정도로 깊이. 구독.